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여자 주인공 조이서 역의 김다미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강의 영상은 아니지만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김다미 배우가 생각보다는 얼굴 특징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닮게 그린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완성하고 나서도 많이 닮지 않아서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장면은 이제 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못 본 드라마들 정주행 중입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들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본 이태원 클래스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특히 조이서의 캐릭터가 너무 특이하고 인상적이라서 한 장면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장면은 아줌마에게 뺨 맞고 근수에게 맞는 장면 찍었냐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조이서와 세로이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4편까지 몰입해서 정주행했는데 이제 두 편만 남겨두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결말이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눈을 그릴 때는 세밀하게 묘사할 부분이 많아서 사비 샤프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샤프가 없을 경우는 연필을 최대한 길고 뾰족하게 깎아서 그립니다. 그림 그리는 중간에 연필심을 자주 깎아서 뾰족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눈동자는 손에 힘을 강하게 줘서 최대한 진하게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눈동자 그릴 때는 톤의 변화를 좀 줘가지고 투명한 느낌을 살려주는데 지금 장면은 밤이라서 눈동자를 톤 변화 없이 완전히 까맣게 칠해줍니다. 반짝이는 비워두고 진하게 톤을 올립니다. 꼼꼼하고 깔끔하게 그려줍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눈의 외곽 라인을 부드럽게 하고 눈 아래쪽 명암도 넣어줍니다. 코끝하고 눈 안쪽의 톤도 찰필로 풀어서 넣어주면 부드러운 피부 느낌을 내기 편합니다. 반대쪽 눈도 그려줍니다. 정면이 아니고 약간 반측면의 얼굴이라서 눈 모양을 잘 관찰해서 그려야 됩니다. 눈 흰자를 밝은색으로 그냥 두지 않고 안쪽에 부드러운 톤을 넣어서 눈 아래 둥근 느낌을 표현합니다. 눈 아래쪽하고 입술을 찰필로 1차 톤을 올립니다. 붓을 사용해서 코의 톤을 올립니다. 드라마를 밤에 집중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 낮에는 이태원 클래스 웹툰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만화나 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는 원작하고 비교되면서 평가를 받곤 하는데 드라마를 웬만큼 잘 만들지 않고는 욕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태원 클래스는 원작 못지않게 드라마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작과 다른 부분도 제법 많이 있지만 원작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각색돼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웹툰을 보면서 좋은 점은 드라마가 압축되다 보니까 전개가 빠르게 지나가서 조금 이해되지 않던 감정이 웹툰에서는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도 드라마 보시고 웹툰 안 보신 분은 원작 웹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은 처음부터 진한 색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최대한 긴 선을 사용해서 그리는 게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이 정도 단발은 끝까지 한 선으로 그려도 됩니다. 이젤에 세워놓고 그리면 단번에 그릴 수 있는데 책상에 놓고 그리다 보니까 선을 나눠서 긋게 됩니다. 거기다가 머리카락이 투톤이라서 아래쪽 밝은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결국 세 번에 나눠서 선을 사용했습니다. 머리카락 그릴 때 선을 끊어주는 부위는 강한 웨이브가 있을 경우나 아주 밝은 반짝이가 있는 부분에서 선을 끊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하기가 편해서 좋습니다. 지금같이 웨이브가 약하게 내려오는 머리는 단번에 긴 선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서 그리니까 중간에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고 자국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이 많이 가고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느낌을 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가능하면 긴 선을 사용해서 투톤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단번에 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뭉치는 선이 보이시죠? 이걸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고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머리카락 초벌은 굵은 선을 먼저 사용해서 그려주고 휴지나 찰피를 사용해서 문질러서 톤을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샤프나 뾰족한 연필을 사용해서 머리카락 가닥을 얇은 선으로 마무리하면 효율적으로 사실적인 머리카락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샤프로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렸었는데 그때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처음부터 얇은 선으로 그리는 건 초보자분들이 머리카락 느낌을 내기는 쉽지만 가닥가닥 다 그려야 돼서 개노가다가 됩니다. 그림 경력이 쌓일수록 노가다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일정한 진하게 하고 간격만으로 선을 사용하면
깔끔한 머리카락이 되지만 사실적인 머리카락의 느낌이 좀 덜 나게 됩니다. 깔끔한 표현과 병행해서 진하게 하고 굵기 그리고 간격의 변화를 주는 선을 첨가해서 사용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변화 있는 선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빗질 안 한 산발머리가 되니까 깔끔한 선을 주로 사용하고 변화 있는 선은 절제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김다미가 매력적이어서 어젯밤에 김다미가 출연한 영화 마녀를 다시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미 본 영화라서 내용을 알고 보는데도 예전에 봤을 때보다 더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제작 초기부터 시리즈물로 기획된 영화인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2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사하고 감독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2편의 촬영과 개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2020년 하반기에 촬영을 시작해서 2021년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봉이 늦어지는 중에 생초짜 신인이었던 김다미가 이태원 클라스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티켓 파워가 상승해서 제작사의 대우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원했던 쪽으로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말도 들립니다. 잘 조율돼서 1편 이상의 재미있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굴을 다 그려가는데 눈 형태가 틀린 게 보여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X 열받죠. 사실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틀린 게 계속 보이다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결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눈 아래쪽 라인이 맞지 않아서 지우개로 지우고 지운 부분이 튀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정한 티 안 나게 그려줍니다. 그림 완성 단계에서 수정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조금씩 수정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일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조심조심 조금씩 수정합니다. 아래쪽 속눈썹을 샤프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속눈썹이 긴 편이 아니라서 점을 좀 길게 찍는다는 느낌으로 짧게 그려줍니다. 눈 안쪽 라인도 정리합니다. 아래쪽 눈꺼풀의 반짝이도 지우개로 지워서 표현합니다. 지우개로 점을 찍듯이 지웁니다. 이쪽 눈도 마찬가지로 샤프를 사용해서 아래쪽 속눈썹을 그립니다. 속눈썹이 짧고 잘 보이지 않지만 대충 그리면 안 됩니다. 길이와 강약 그리고 간격의 변화를 주면서 그리면 더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됩니다. 눈 안쪽 라인을 선명하게 정리합니다. 너무 진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H샤프를 사용해서 눈 주변 피부하고 눈꼬리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마무리할 때 부분적으로 H샤프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면 갑자기 진한 색이 나오는 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눈을 좀 더 진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줍니다. 아이라인을 정리합니다. 붓을 사용해서 눈 흰자에 연한 톤을 넣어서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어줍니다. 얼굴을 그릴 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지만 특히 눈에 정성을 많이 들여야지 예쁘고 사실적인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수나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눈화장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화룡점정이란 말도 있듯이 눈을 섬세하게 잘 그려야지 사실적인 얼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천천히 꼼꼼하게 눈을 그려줘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배경을 꼼꼼하게 그려서 배경 그리는 방법 설명을 넣으려고 했는데 얼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나니까 힘들어서 귀차니즘이 몰려옵니다. 결국 배경을 거칠게 대충 표현하게 됐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서 배경 느낌이 너무 카메라로 찍은 느낌이 많이 나서 초보자가 배우기에 바람직한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경 그리는 방법은 좀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배경뿐만이 아니라 옷도 정말 대충 그렸습니다. 제가 옷 그리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옷 그리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 그리는 법 설명 영상을 계속 미루면서 만들지 않고 있지만 옷 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옷이나 천을 그리는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라서 그림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아직 이태원 클라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상큼한 드라마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클라스의 김다미를 그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